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두렵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트레이더 강인입니다. 자, 서울경제TV 해외선물의 신 투자대회를 마치고 이렇게 특강 5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일단 특강 제가 5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맞춰드리기로 했어요. 지금 강의를 보시고 지금 서울경제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정말 해외 선물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부터 해서 뭐 이제 거래를 조금 해봐서 좀 이제 막 배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를 좀 오래 하신 분들, 거래를 좀 진득히 하시는 분들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모든 분들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1강부터 5강까지 정말 초보부터 고급 과정까지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강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해외 선물 아무것도 모른다. 자, 선물하면 뭐 크리스마스 선물, 뭐 아니면 생일 선물 이런 거밖에 모른다. 하지만 뭐 해외 선물하면 수익이 나더라.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해외 선물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1강에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강에서는 정말 기초적이고 기초적인 부분부터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정말 실전 과정으로 옮기는 과정까지 양성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정말 다양한 분들을 제가 많이 접해봤었는데 사실 초창기에 저도 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정말 실전 과정까지 끌어올리는 게 쉽진 않았어요. 왜냐? 해외 선물은 굉장히 신세계예요. 이런 새로운 신세계를 좀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초창기 생각을 하면은 저도 처음에 배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교육이 아무래도 미비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저와 함께라면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차트로 자, 해외 선물을 왜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장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에서 팔아야 이런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일단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계속 상승장이 나온다면 뭐 우리가 다 수익 나서 기분이 좋겠지만 이제 시장은 하락장은 무조건 옵니다. 사실 무조건이란 단어를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지만 하락장은 분명히 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었어요. 자, 금리 인상을 하면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침체가 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미국에서 경기적으로 호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받쳐주고 있어요. 지지라인이 많이 받쳐주고 있어서 지금 뭐 하락장이 많이 오진 않았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하락장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물리게 되죠. 자, 물린다는 거는 좀 손실을 보고 아직 뭐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대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락장에서 무조건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선물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락장에서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해외 선물을 꼭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해외 선물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 선물의 장점은 굉장히 많지만 저는 오늘 그거 다 안 할 거예요. 딱 오늘 이거 해외 선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락장에서 수익이 가능하다. 이거 하나면은 정말 해외 선물의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에서는 일단은 뭐 하락장에서 수익이 가능하지만 상승장에서 수익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말씀드릴 때 해외 선물만 하세요. 해외 선물 꼭 해외 선물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도 하세요. 주식을 주로 하시되 이런 하락장을 나타낼 걸 대비해서 해외 선물을 미리 배워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장이 와도 지금 투자하심으로써 어떠한 상황이 와도 좀 이제 걱정거리가 없고 좀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하락장에서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를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외 선물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물도 같이 하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좀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해외 선물 배하는 이유를 첫 번째를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선물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해외 선물을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제 초창기 때 시절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라고 해서 뭐 처음부터 해외 선물을 잘했던 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해외 선물을 알게 됐을 때 정말 신세계였고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내가 보니까 제가 이제 배우기 위해서 서점에 갔었어요. 서점에 갔었는데 기본 서적들이 있었죠. 기본 서적들을 제가 읽어봤었는데 그 기본 서적들을 읽으면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해외 선물이란 이렇게 돼 있고 뭐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뭐 미래 상품의 가치를 뭐 투자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사실 저는 한 10분 읽다가 접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 해외 선물 트레이더기도 하고 해외 선물 전문가기도 해요. 근데 저도 지금 이 해외 선물 기본 서적들을 보면 드는 생각이 참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해외 선물을 접근할 수 있을까 참 어렵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이론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론은 뭐 중요해요. 이론은 당연히 아는 건 중요하지만 제가 자동차를 예를 들면 지금 시청자분들은 운전은 웬만하면 다 하실 거예요. 운전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 운전을 하실 때도 운전면허 학원을 처음에 가서 등록을 하겠죠. 그럼 거기서 맨 처음 가르쳐주는 게 실전적인 운전에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뭐 휘발유가 엔진에 점화가 돼서 이 점화된 걸로 뭐 열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면서 뭐 바퀴가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을 알면은 정비적인 측면에서 좋겠지만 사실 일단 실전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바로 운전 연습을 해야겠죠. 자, 해외 선물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하실 때 처음에 그냥 해외 선물의 역사, 뭐 이론, 뭐 해외 선물이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는 사실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정말 필요가 없어요. 저는 다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거를 뭐 거래에 도움이 됐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실전 위주로 어떻게 해외 선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론 강의는 웬만하면 빼려고 해요. 왜냐? 이론 강의는 사실 인터넷이나 서점에 가서 책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특강에서 이론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실전적으로 필요한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웬만하면 이론 강의는 안 할 거예요. 좀 해외 선물이 무엇인지 뭐 이론, 배경, 역사 이런 거는 절대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저 최대한 실전 위주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선물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에 접근을 하실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시는 정말 다양한 연령층 분들을 양성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진짜 60대, 7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전화로 설명드리기도 어려워요. 왜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시고 뭐 아무리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왜냐? 해외 선물 자체는 신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분야를 모른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할 때는 어떤 방법이 가장 중요하냐? 바로 모의 투자입니다. 자, 모의 투자라는 거는 가상의 돈으로 가상의 거래를 해보는 게 모의 투자예요. 모의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처음에는 그 모의 투자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몇 개 뽑아봤어요. 자, 모의 투자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렇죠. 처음에 모의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모의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시죠. 뭐 프로그램은 무엇을 다운받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계좌를 만든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서비스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증권사에 전화를 하세요. 뭐 제가 증권사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그냥 아시는 뭐 본인이 선호하는 증권사에 아무 증권사에 전화를 하셔서 딱 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해외 선물 모의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 거기서 다 가르쳐 줍니다. 뭐 은행을 가서 해외 선물 계좌를 뭐 개설을 하시고 뭐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프로그램 다운 받으시고 자 이런 거는 제가 사실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냐? 그냥 증권사에 전화를 하시면 다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든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시면 또 물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외 선물 모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받는지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의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일단은 먼저 처음에 프로그램을 받으시고 일단 프로그램 받으시고 그냥 한번 깔아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모의 투자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모의 투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의 투자를 하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모의 투자라는 거는 해외 선물에 있어서 그냥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첫 단계. 자, 그냥 해외 선물을 어떻게 해야지? 모른다. 그냥 모의 투자의 첫 단계. 아니, 해외 선물을 접근하는 첫 단계는 바로 모의 투자라는 거예요. 모의 투자. 이것만 아시면 사실 1강은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를 때는 모의 투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의 투자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제 뭐 HTS 거래창을 키시면은 뭐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클릭해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뭐 사보고 팔아보고 이것저것 그냥 한번 손가락으로 클릭을 몇 번 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뭐지라는 궁금증이 좀 이제 자아내는데 제가 그걸 설명드릴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해외 선물 모의 투자를 안 해보신 분과 해외 선물 모의 투자를 해보신 분들의 이 두 분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모의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못해요. 왜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모의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몰라도 모의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질문이 생겨요. 왜냐? 뭐 클릭을 뭐 하다 보니까 뭐가 숫자가 바뀌어요. 뭐 다시 팔아보니까 이렇게 팔렸어요. 그럼 내가 뭐 이쪽을 눌러보고 저쪽을 눌러봤는데 뭐 팔리고 사지는데 이거 왜 그런가요? 이렇게 궁금증이 하나씩 생기면서 이거를 질문을 하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배우고 해외 선물의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감에 대해서는 일단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해외 선물은 처음엔 모의 투자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 자, 모의 거래와 실전 거래는 동일한가요? 자, 이거는 주식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주식에서도 모의 거래가 있어요. 해외 선물에서도 모의 거래가 있고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물량을 매입을 해요. 내가 많이 매입하거나 조금 매입하거나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겠죠. 자, 주식 실전 거래에서는 내가 물량을 매입을 하게 되면 호가가 변동을 합니다. 왜냐? 거래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가가 변동을 해요. 그러면 그 실전 거래에서 뭐 올라가면은 뭐 수익으로 청산할 수가 있고 뭐 떨어지면 뭐 손실로 청산을 할 수가 있는데 모의 거래에서는 호가가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 내가 모의로 물량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매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호가에는 전혀 지장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변동이 없지만 자, 해외 선물 모의 투자에서는 내가 실전적으로 물량을 뭐 한 계약, 두 계약, 많게는 다섯 계약, 여섯 계약 이렇게 뭐 매수 진입을 하거나 매도 진입을 하게 되는데 내가 매입을 하게 되면 계약 수를 진입을 하게 되면 뭐 시장의 호가가 변동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해외 선물 자체는 워낙에 큰 시장이에요. 자, 해외 선물 잘 모르시는 이유가 뭐 시장이 작아서가 해외 선물 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보다도 훨씬 큰 게 바로 해외 선물 시장이에요. 근데 해외 선물 시장을 잘 모르는 이유가 비인기이기 때문이에요. 작아서 모르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너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 해외 선물 시장이 훨씬 크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력들이 뭐
어느 기관이나 나라들이 물량을 매입할 때 뭐 한두 개약 매입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큰 자본금으로 큰 물량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일반적으로 뭐 개미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뭐 그냥 한 개약, 두 개약, 뭐 다섯 개약, 열 개약 산다고 해서 시장에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바로 모의 투자와 실전 투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실전 투자에서도 내가 다섯 개약을 산다고 해서 뭐 호가가 변동하는 게 아니고요. 모의 투자에서도 내가 다섯 개약을 산다고 해서 호가가 변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의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실전 투자도 잘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모의 투자와 실전 투자는 호가 변동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실전 투자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론적인 강의는 안 한다고 했지만 이론 필요한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실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수 매도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수 매도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기존 개념과 해외 선물에서의 매수 매도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자, 주식. 자, 주식에서 매수 매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매수는 사다의 의미예요. 매도는 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평상시에도 많이 쓰잖아요. 누가 내 이름 팔면은 왜 나를 매도해?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누구를 뭐 꼬시면은 매수한다. 누구를 매수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수는 사는 거고 매도는 파는 거. 이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죠. 예, 기존의 개념이다 보니까. 근데 해외 선물에서 매수 매도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이 점이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기존과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은 매수는 사는 거고 매도는 파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해외 선물의 개념에서 좀 다른 걸 접하다 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영어로 치면은 알파벳이라고 할게요. 왜냐? 알파벳도 처음에 접근하기 힘들지만 영어를 지금 현재 알파벳을 몰라서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해외 선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매수 매도 개념을 몰라서 해외 선물 거래를 못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만큼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사고 팔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고 팔다를 진입가 청산이라고 할게요. 진입가 청산. 자, 진입은 내가 계약수를 진입을 해서 사는 거고 청산은 내가 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 하락장에서도 제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동시에는 안 돼요. 뭐 계좌를 두 개를 만들면 동시에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번 동시에는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이번에 상승장이구나. 뭐 상승장에서 살 수가 있고 하락장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장 해보겠습니다. 이건 주식과 동일합니다. 주식과 동일합니다. 자, 내가 살 때는 매수로 사는 거예요. 자, 주식과 똑같죠. 자, 내가 살 때는 낮은 가격, 내가 원하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그리고 내가 올라가게 되면 호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도로 파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죠. 주식에서는 매수다. 그리고 높은 가격에서 매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해외 선물에서는 이렇게 말할게요. 매수로 진입해라. 그리고 매도로 청산해라.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상승장은 주식과 동일해요.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락장. 이 하락장에서는 자, 떨어지는 장이에요. 떨어지는 장. 자, 떨어지는 장. 하락장에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만약에 뭐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칠게요. 자, 지금 이 부근에서, 이 현재 호가 부근에서 자, 내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당연히 여기서 이 타점에서는 매수를 해야겠죠. 매수로 진입을 해야겠죠. 올라갈 것 같으면. 근데 반대로 난 여기서 떨어질 것 같아. 이 가격들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여기서는 이제 하락장으로 배팅을 하셔야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매도로 진입을 한다고 해요. 매도로 산다고 합니다. 참 매도는 원래 기존에 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매도로 살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매도로 진입한다. 매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를 단어의 개념을 생각하시기보다도 그냥 매수라는 단어를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매도로 산다. 그리고 파실 때는 매수로 판다.
자, 다시 한번. 자, 하락장에서는 내가 이제 떨어질 것 같아. 이제 떨어지는 걸 배팅하면, 자, 만약에 지금 이 현재 호가에서 내가 매도로 샀어요. 매도로 사게 되면은 여기서는 떨어지면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손실이에요. 예, 올라가면 손실이에요. 올라가면. 떨어지면 수익이고.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매도로 사고 매수로 산다. 좀 간단해요. 자, 상승장에서는 매수로 사면 매도로 팔고, 그리고 하락장에서 매도로 사고 매수로 판다. 자, 이 부분이 처음에는 좀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워낙에 이제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매도로 살 수 있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매도로 어떻게 사요? 매도로 어떻게 사요? 그냥 매도로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냥 간단하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사실 이 매수 매도 개념은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초보자분들, 정말 거래를 안 해보신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실전 과정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이 설명하느라 정말 바빴어요. 항상 이 매수 매도 개념, 이 매수 매도 개념을 설명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뭐 타방송이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만 매일매일 방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막 재밌게 하려고, 좀 쉽게 하려고 제가 막 랩도 했었어요. 막 매수로 사면 매도로 팔고, 매도로 사면 매수로 사고, 뭐 해외 선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랩도 했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매수 매도 개념은 정말 간단하고 제일 기본적입니다. 일단은 이거를 아실 때는, 이거 넘어갔네요. 자, 이거를 아실 때는 처음에 너무 부정적으로 들이지 마시고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모의 투자를 해보시면 어떻게 매도로 사게 되고 어떻게 매수로 팔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 매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기초적인 좀 얘기를 좀 여러 가지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기초적인 걸 보면 자,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습관입니다. 습관. 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지금 아무것도 해외 선물 안 해보셨고 모의 투자도 안 해보셨어요. 그럼 제가 중요한 게 바로 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버릇이라고 하죠, 안 좋은 거는. 자, 버릇을 갖고 있다 보면은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물론 고칠 수는 있어요. 자, 해외 선물에서도 역시 처음에 시작할 때 습관을 제대로 들이지 않으면 그 습관이 쭉 갑니다. 오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습관을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큰 손실을 보면은, 손실을 좀 한번 크게 보면은 그때 아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습관을 처음에 잘 고치셔야 돼요. 처음에 손절, 처음부터 이 손절에 대한 버릇을, 습관을 들이시면은 나중에도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처음에 거래하실 때 이 손절에 대한 습관을 들이시지 않으시면 나중에도 손절을 안 걸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초창기 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초창기 때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제 초창기 때도 저는 초보였어요. 어찌 보면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보다도 더 실력이 더 떨어지는 초보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이제 그만큼 많이 경험을 쌓고 시행착오로 겪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손절이란 걸 어느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야, 손절을 꼭 걸어야 돼. 이런 얘기 아니고, 손절이 무엇인지는 얘기는 해줬지만, 손절을 꼭 걸어야 돼. 안 걸면 큰일 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어느 누군가가 안 해줬어요. 왜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뭐, 영어를 배운다든지, 뭐, 외국어, 뭐, 어떤 자격증을 배우려면, 사실 강남이나, 뭐, 어느 좀 번화가 가면은 학원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해외 선물은 학원이란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교육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사실 교육을 이바지하는 이유가 지금 워낙에 없어서 좀 이런 해외 선물 시장을 좀 이제 여러분들께 좀 인도하고자, 좀 제대로 전파하고자 저는 이제 교육 산업을 좀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들을 때는 손절 중요해 이러면은 아 그래 중요해 하지만, 나중에 한번 손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된통 다 하게 되면은 아 그때 왜 손절을 중요하다고 말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원칙을 몇 가지 두셔야 됩니다. 원칙. 사실 이 원칙이란 게 말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살 빼는 방법, 모르시는 방법 없어요. 살 빼려면은 먹을 거 좀 줄이고 운동하면은 무조건 살 빠져요. 근데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뭐 대학 좋은 데 대학 가는 거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은 갈 수 있잖아요. 가장 흔한 게 정답이라고 해서 공부 만약에 대학교를 좋은 데 가고 싶다. 공부 열심히 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분명 말씀드리지만 해외 선물에서 수익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막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진짜 정말 해외 선물에서 수익 가져갈 수 있나요? 해외 선물하면 정말 내가 돈을 벌 수 있나요? 얘기하지만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외 선물에서 수익 여러분들도 가져갈 수 있어요. 단 조건은 원칙을 지킨다면. 손절도 원칙이에요. 손절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이 원칙만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에서 수익 가져가는 거는 정말 나중에 정말 쉬운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시황, 기법, 감, 심리.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시황, 기법 다시 크게 쓸게요. 감. 자, 시황, 기법, 감. 자, 해외 선물에 있어서는 이 시황적인 기법, 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시황을. 워낙에 기본이다 보니까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자, 기법.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그리고 감. 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세 개를 제가 한번 퍼센테이지로 나눠볼게요. 자, 시황, 이 기본적 분석이 시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좀 차지를 하냐? 한 40% 차지합니다. 한 40%. 예, 시황을 알아야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시황적인 부분은 40%고 기법적인 부분. 사실 지금 뭐 거래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러한 기초적인 얘기보다도 이 기법에 대해서 목마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법 강의도 나중에 다 준비했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기초적인 부분부터 해볼게요. 자, 기술적인 분석은 어느 정도 필요하냐? 한 40%. 자, 40이면 자, 감. 감이라는 거는 뭐 이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감은 한 20% 차지합니다. 자, 시황 40, 기법 40, 감 20 이러면 심리가 빠졌죠. 심리가 빠졌는데 저는 심리를 100으로 봅니다. 심리. 그래서 총 합이 200이에요, 200. 좀 처음 보시면 이해 안 가실 수 있어요. 왜 40, 40, 20이고 심리가 100인지. 심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예, 심리는 100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아. 아 맞아. 이런 말 분명히 머릿속으로 하고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왜냐 사실 이제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내 돈이 10만원, 20만원 뭐 손실이 되면 뭐 좀 심리적으로 안 불안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돈인데 내가 그거를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고 내가 무엇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고 돈이 사실 일상생활에 많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그래도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손실이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가 100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암만 공부 열심히 하셔도 암만 열심히 하셔도 심리가 무너지면 이게 아무리 좋아도 수익 가져가기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이제 많은 회원분들을 접하면서 좀 많은 걸 느낀 게 진짜 직업군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일반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뭐 교수님도 있고 뭐 어디 위치에서는 되게 좀 잘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해외 선물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심리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똑같은 사람이구나. 사실 뭐 뭔가 어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뭐 사장이나 뭐 부장이나 뭐 이러면은 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심리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제 돈 앞에서는 심리가 무너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돈이 막 워낙에 많고 엄청 많으면은 뭐 사실 심리가 무너지지도 않겠죠. 뭐 100만 원 잃어도 뭐 아무 끄떡 없겠지만 일단은 거래를 할 때는 이 심리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시향적인 분석과 기본적 분석과 이 감을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을 하시는데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심리, 이 마인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1강에서는 아니지만 나중 강의에서 제가 이 심리에 대한 강의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 트레이딩이에요. 이미지 트레이딩. 자 이미지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제가 가끔 강연회나 교육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사례라는 거는 어느 누군가가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게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제 경험담도 말씀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들은 얘기도 제가 경험담을 말씀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이미지 트레이딩 사례를 좀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글씨가 좀 안 이뻐요. 예, 마음은 이쁜데. 자,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사례를 들으면 아 그냥 재밌는 얘기다. 아 누가 수익이 났네. 누가 뭐 손실이 났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미지 트레이닝. 이입을 하셔야 돼요. 이입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수익 난 얘기보다도 손실 난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 사실 수익 난 얘기는 별로 듣기 싫어요. 남자랑하는 것 같고 자랑하는 것 같고 뭔가 그냥 내가 아니기 때문에 듣기 싫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손실 난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좀 약간 공감이 되나 봐요. 공감도 사고 이 손실이 난 사례, 손실 사례에서는 자 손실 난 사례에서는 왜 배울 수 있냐면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수익 난 사례에 대해서도 배우는 건 굉장히 좋아요. 수익 난 사례는 이제 어느 보면 아 저렇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보다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수익 내는 방법보다도 손실 막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버는 방법보다 돈을 나가지 않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 암만 잘 벌어도 돈을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손실이 커져버리게 되면은 그때 말짱 도루묵이고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 경험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목적 의식을 갖고 거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목적성. 제가 목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실 재작년에 저 미국 동부 쪽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여행을 가기 전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여행 경비에 대해서 계산을 짜겠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먼 나라다 보니까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선물 투자를 해서 해외 선물 거래를 해서 좀 여행 경비를 좀 마련을 해보자. 좀 어느 정도 목적 의식이 있었어요. 왜냐? 갑자기 이제 큰 돈이 깨지다 보니까 큰 돈이 이제 지출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돈이 살짝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적성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미국 가서 재밌게 놀고 좀 좋은 거 보고 좀 맛있는 음식 먹으려면 좀 내가 해외 선물 거래를 해서 이제 그 돈으로 내가 좀 맛있는 거 사 먹고 해야겠다라는 목적 의식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때 거래를 하게 됐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사실 거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수익이 났었다가 수익이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120만 원 정도? 하나 원화로 해서 원화로 12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났었는데 여기서 끊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목적 의식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놀려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하루에 120만 원이라는 수익도 굉장히 큰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사실 뭐 지금 뭐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막 하루에 뭐 10만 원 벌기도 사실 요즘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하루에 뭐 손가락 클릭으로 120만 원을 벌었다는 거는 굉장히 잘 번 거예요. 잘한 거지만 이 목적 의식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이거에 욕심을 더 부리다 결국에는 좀 손실로 봤었어요. 제 기억나기로는 한 2,500불 정도 수익 손실을 본 것 같아요. 달러로 그만큼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서 브레이크도 이제 걸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좀 버텼지만 이게 목적의식이 너무 뚜렷해져 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는 처음에 이제 입문을 하실 때 여러분들 지금 입문자이기 때문에 입문하실 때는 자 습관 처음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습관 잘 들으시고 자 이 전체적인 해외 선물에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한 건 심리다. 사실 이 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거래 하실 때도 어느 정도 적용이 많이 되잖아요. 주식 하실 때도 내가 수익 구간에서 팔 수 있겠지만, 뭐, 좀 더 욕심을 부리다, 뭐, 팔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뭐, 하락장에서 내가, 좀 현금화를 시켜야 되지만, 현금화 못 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듯이, 이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 아시고요. 제가 1강부터 5강까지도 제 말씀을 드릴 때,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드릴게요. 사례. 아까 사례 썼는데,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냥, 아, 쟤는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한번 감정 이입을 해보세요.
아, 내가 저랬다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런 건 배우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면 나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구나. 여러분들 이미지 트레이딩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기초적으로 제가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상황 등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 시간, 교육 기간.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연습을 하고 실전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뭐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마다 좀 성향이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어떤 분들은 뭐 제가 3일 만에 바로 실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몇 개월도 걸리고 1년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해외 수업의 첫 단계는 모의 투자라고 했습니다. 모의 투자. 자, 모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돈으로 가상의 거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손실 난다고 뭐 누가 돈 내라고 하는 소리 없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뭐 거래하셔도 돼요. 근데 모의 투자를 하루에 1시간. 1시간. 내지는 30분. 제가 말씀드린 건 이 30분, 뭐 1시간 이 정도 하루의 시간을 뭐 열심히 집중하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냥 뭐 일단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3시간 장이 움직입니다. 23시간. 23시간.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에 오전에 뭐 장이 열어서 오픈해서 뭐 지금 3시 반에 장을 마감하고 있는데 해외 선물 23시간 돌아가요. 23시간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좀 더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낮 시간보다는 밤. 밤 시간에 지금 사실 해외 선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왜냐,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뭐 밤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통상적으로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나중에 집에 와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좀 씻고 준비하고 잘 준비하기 전에 그냥 모니터 키시면은 해외 선물 장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막. 왜냐, 그때 이제 미국 시간 장 오픈하는 시간과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가 바로 선물 투자예요. 그래서 이 23시간 동안 밤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그냥 1시간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그냥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매수 진입해보고 매도 진입해보고 막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중하라는 것도 아니라 한번 장을 보시면서 차트를 보면서 그냥 모의 투자를 그냥 까딱까딱 몇 번 해보시면 뭐 한 일주일만 하셔도 일주일 사실 일주일도 많을 수도 있어요. 보통 한 2, 3일만 하시면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해외 선물은 거래가 되고 내가 이렇게 거래하면 실전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감이 잡히십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난 이제 해외 선물이 어떻게 거래하는지를 알겠고 차트도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겠다 싶으시면 그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마다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교육기간을 딱히 말씀드리기보다도 그래도 적어도 모의 투자는 1주에서 2주 정도, 1에서 2주, 2주 정도는 꼭 연습을 하시고 난 뒤에 실전 투자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또 많이 묻는 거, 투자 금액. 자,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마다 달라요. 사실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제가 얼마로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사람마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뭐 자본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조금 다르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외 선물은 이제 좀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달러의 가치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300만 원 이상은 시작을 하셔야지 최소 한 계약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최소 300만 원. 근데 저는 사실 추천드리는 게 300만 원으로 최소 한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종목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 300만 원인데 일단 이거 시작을 하실 때 저는 딱 300만 원에서 한 계약 가능하다고 해서 300만 원만 넣으시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그리고 한 600으로 칠게요. 600.
600이 나을 것 같아요. 자, 왜 600만 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300만 원으로 시작하게 되면 한 계약에 진입이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지금 이한 계약으로 내가 진입을 하게 됐다. 만약에 손실이 났어요. 손실은 만약에 20만 원이 손실이 났어요. 20만 원이 손실이 났어요. 마이너스 2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280만 원이 되겠죠. 280만. 자, 300만 원에서 마이너스 20만 원 손실되면 280만 원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는 거래가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제가 최소가 한 계약이 3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00만 원이라는 건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이게 달러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직접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시세 차익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300만 원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여유금을 두셔야 여러분들이 진입할 때도 사실 뭐 손실과 수익을 오갈 수 있겠지만 손실이 한번 났을 때 진입이 안 돼요. 그래서 최소 500만 원을 시작하시고요. 사실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만약에 500만 원밖에 없어요. 500만 원이 내전 재산이에요. 이 500만 원으로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위험해요. 위험하고요. 내가 한 1000만 원 있는데 한 500만 원은 내가 한번 투자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좀 가능하지만 그냥 500만 원 가지고 있을 때 500만 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리가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같은 500만 원이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이 될 수가 있고요. 같은 500만 원이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진짜 뭐 일주일 만에 버는 돈이 될수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돈이 될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일단 최소 제가 60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6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넣으셔야 계좌에 600만 원 정도는 이제 입금을 하시면 거래를 하실 때좀 어느 정도 지장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선물. 해외 선물 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류보다도 종목이라고 할게요, 종목. 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주식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뭐 여러 가지의 종목들이 있겠죠. 진짜 뭐 몇십 개, 몇백 개뭐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 내가 원하는 종목 하나를 딱 체크해서 이게 올라야 되지만 해외에서는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적은 것다고 말 적다고도 말할 수 없는데 일정이 한정되어 있어요. 종목들이. 제가 뭘 다섯 개 썼지만 다섯 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아래로 다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다기보다도 이 종목의 방향성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 들으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유, 뭐 골드, 뭐 S&P 주가지수, 뭐 아니면 유로, 통화, 엔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종목을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주식 하시는 분들이 해외 선물 접근하실 때 항상 하시는 소리가 처음에 종목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해외 선물에서는 종목 추천이 의미가 없어요. 종목을 추천해도 그게 오를지 떨어질지 여러분들이 그걸 체크하셔야 되지 이 종목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한정이 돼 있고요. 이 한정된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 종목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1강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초보분들, 정말 해외 선물하면 한 번도 안 해봤고, 수익이 날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접근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하고, 기초적인 이론 몇 가지만 해드렸습니다. 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해외 선물이 뭐 어디서 거래가 되고, 뭐 이런 배경적인, 역사적인 이론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필요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으로 넘어가셔야 되지 해외 선물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 선물 실전으로 가기 위한 공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 해외 선물 이론, 역사 배경은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실전 투자 앞서서. 자, 일단 종목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단위. 자, 일단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1,000원에 샀어요. 자, 1,000원에 내가
10주를 샀다고 할게요. 10주. 그럼 만 원이죠. 자, 주식 같은 경우는 1000원에 10주 사면 만 원입니다. 만 원을 사서 이게 만약에 1200원이 됐어요. 그럼 10주면은 자, 12,000원. 자, 1000원에 10주를 사게 되면 만 원으로 제가 산 거겠죠. 그리고 주식이에요, 그건 주식. 그래서 이게 만약 200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20% 올랐죠. 그럼 1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외 선물은 좀 달라요. 좀 다른 게 자, 원유가 자, 원유 기준으로 할게요. 원유. 자, 원유가 55. 만약에 $05. 자, 지금 현재 원유가 55.05달러면 제가 여기서 만약에 한 계약을 진입했다고 칠게요. 한 계약. 자, 55.05달러에서 한 계약을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55달러를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이때 진입을 하는 거예요. 자, 매수로 진입한다고 칠게요. 매수. 매수 진입. 자, 55.05에서 한 계약을 매수 진입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일단 이 가격에서 진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이 뭐 오르거나 떨어지겠죠. 단위는 끝단위예요. 끝단위. 뭐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크루드 오일 원유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55.08이 됐다. 자, 만약에 55.05에서 55.08이 되면 끝자리가 3개가 올랐습니다. 3개. 이 하나 단위. 자, 처음에는 자, 여기 그 위에는 저 다시 할게요. 자, 55.05에서 자, 55.06, 55.07.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서 진입을 했습니다. 한 계약. 한 계약 진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호가가 한 단계 오르면 이 하나를 바로 틱이라고 합니다. 틱. 자, 한 틱 오른 거예요. 자, 만약 호가가 55.06으로 가면은 한 틱이 올랐고 55.07로 가면 두 틱이 오른 거예요. 두 틱. 자, 이건 두 틱. 자, 두 틱이 오르고 한 틱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자, 한 계약 기준입니다. 한 계약 기준으로 자, 원유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자, 한 틱이 오를 때 10달러예요. 10달러. 자, 해외 선물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기축 통화인 US 달러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한 틱이 오르게 되면은 10달러의 수익이고요. 만에 하나 여기서 한 틱이 떨어지게 되면 자, 한 틱이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10달러예요. 자, 오르면은 플러스 10달러,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10달러. 자, 주식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틱이 오르면은 뭐 두 배겠죠. 20달러. 뭐 두 틱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20. 자, 해외 선물의 단위는 이렇게 돼요. 달러로 일단 가격이 되고 지수 선물은 좀 다르지만 지수 선물은 지수 값으로 돼 있지만 보통 이제 달러로 대부분의 가격들이 달러로 돼 있거든요. 자, 달러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한 틱이 이제 $10. 종목마다 이건 좀 달라요. 제가 원유 기준이기 때문에 원유는 10달러, 뭐 골드도 10달러, 뭐 엔화 선물, 통화 선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자, 10틱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55.15. 55.15면 자, 05 기준으로 10틱이 올랐습니다. 10틱이 올랐다는 거는 이제 10틱 곱하기 $10. 자, 그러면은 $100죠. 10틱 오르면 $10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선물의 단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과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단위가 뭐 이렇게 사고 파는 게 다 정해져 있지만 해외 선물은 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주식과 제가 비교를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초적인 저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하기 앞서서 좀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만 제가 강의를 했고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모의 투자 하라고 했습니다. 그 모의 투자는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시고 모의 투자는 이제 매일매일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2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